봉하. 안녕하세요, 유하. 철권을 하다 보면 시회라는 단어가 있죠.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토론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철권에서 도발이라 함은 브라이언처럼 도발을 이용해서 심리를 걸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이 플레이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진짜 도발스러운 장면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철권 3 때부터 입문을 했는데 아케이드에서도 도발 문제 때문에 되게 기분 나빠하는 유저들도 많았고 친한 사이들끼리에서는 뭐 심리적으로도 요소가 작용되고 대회에서도 뭐 심리로서 작용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도발스럽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장면을 모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시죠. 요거는 기모기인데요.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 도발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콤보 잘 넣다가 여기서 뜬금없이 길을 모으죠. 이거는 마무리를 했어도 이제 되는 상황인데 굳이 길을 모아서 상대방 기분을 나쁘게 하려는 의도밖에 없죠. 그죠? 티베깅까지 정말 완벽한 콜라보 아니겠습니까? 티베깅에 기모기까지. 자, 여기서 자, 상대 피가 얼마 없죠? 굳이 마무리를 하고 나서 원잽 도발을 합니다. 누가 봐도 도발일 수밖에 없죠, 요거는. 그리고 다음 영상 봐볼게요. 이 영상은 지금까지 영상과 차이점은 끝나고 토네이도를 넣는 모습인데 이거는 좀 시회라고 보기는 애매한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남은 콤보를 끝까지 쓰려고 했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시회라고 보기는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요런 콤보는 도발이라는 게 철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런 거 보면은 살인마 따돌리고 나서 대바대 같은 경우도 살인마 따돌리고 이렇게 와리가리 하면서 티베깅 하고 있으면은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저희가 이제 넷으로 사람들과 만나서 게임을 하긴 하지만 이게 얼굴이 실제로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굳이 또 장난쳐가면서 이렇게 도발하고 나갈 때에도 막 상대를 농락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에는 솔직히 당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이게 쓰라고 만들어준 기술인데 뭐 그래도 되는 거 아니냐 하면은 그 말도 맞아요. 네, 맞고 근데 여기서 부정할 수 없는 거는 당하는 사람 기분도 나쁘다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맞는 말인데 어느 하나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 한국에서는 시회라고 부르지만 일본에서는 또 시타이 캐리라고도 부르거든요.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생존자를 대바대에서 이렇게 데리고 가서 갈고리에 겁니다. 걸고 나서 이렇게 한 대 툭 쳐버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치면은 대바대 쪽에서도 게임을 해본 결과로는 상당히 기분 나빠요. 시회를 이렇게 하게 되면 철권만 있는 문화가 아니라 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게임들 중에서 시체를 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분이 나쁘고 좀 매너가 좋지 않다라는 좀 추세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하나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게 만들었는데 왜 하면 안 되냐 이 파랑 그리고 시회하면은 나는 기분 나쁘다 이 파랑 둘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무조건 내 말이 맞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암묵적인 뭐 매너의 그런 문화로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뭐 미러를 끼면 되지 않냐. 예, 그 말도 맞아요. 미러 끼는 것도 자유고 안 끼는 것도 자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 자유롭게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